두 번째 바게트 샤프. 누구? 나! 반갑습니다. 누구? 나! 탭댄스입니다. 자, 이제 액센트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힐 드랍으로 액센트를 만드셨다면 이제 볼 드랍으로 액센트를 만들어 볼까요? 누구? 나! 지난번과 방법은 동일하고요. 4분의 4박자의 마디를 첫 번째 박에 4번, 두 번째 박에 4번, 세 번째 4번, 네 번째 4번 각각 4번씩 액센트를 옮겨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 드랍은 이렇게 하죠. 바르게 서신 상태로 오른발부터 시작합니다. 5, 6, 7, 8 강양양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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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두 번째 박 약강양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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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강 세 번째 박 양약강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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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약 네 번째 박 양양약강 양양양 강 양양양 강 양양양 강 네, 좀 빠른가요? 그러면 천천히 우리 뒷모습으로 함께 따라해 보실게요. 하나 둘 셋 넷 강 양양양 강 양양양 강 양양양 강 양 두 번째 약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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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양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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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째 양양약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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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특별히 어렵지 않으시죠? 지금처럼 일정한 템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한 발과 강한 발의 이 볼륨 값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약한 발의 볼륨 값을 20%라고 상상한다면 강한 발은 80%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놓은 일정한 그 볼륨 값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. 지금처럼 네 번씩 하는 게 혹시나 몸에 익으셨다면 이제 두 번씩 반복해 볼까요? 그리고 두 번씩 해서 또 잘 된다면 한 번씩 액센트를 옮겨가는 겁니다. 먼저 두 번씩 반복하는 걸 함께 연습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강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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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양, 양. 이제 2번, 양, 양, 약, 강, 3번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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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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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양, 양, 4번. 네, 이렇게 두 번씩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시고도 잘 된다면 이제 한 번씩 연결할게요. 한 번씩 하면 액센트가 금방금방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액센트의 위치를 빠르게 기억해내야 됩니다. 누구? 나. 자, 그러면 하나씩 옮겨가는 걸 연습해볼까요? 5, 6, 7, 8 1, 2, 3 다시 한번 해볼까요? 5, 6, 7, 8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자, 이렇게 액센트를 옮겨가는 연습을 몸에 익혀보시면 나중에 빠른 연습을 할 때도 액센트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발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. 누구나 구독과 좋아요! 누구? 나! 자, 어떠셨어요? 액센트 훈련 볼로도 하고 힐로도 해봤죠? 나중에는 배웠던 크램프롤이나 셔플, 패드앤롤롤도 액센트를 바꿔가면서 연습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. 여러분